최고의 맛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최고의 맛 종목은 오토엔입니다. 이 종목은 상장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. 오토엔은 그 자동차 특화 커머스 플랫폼 업체입니다.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상품 이런 부분들을 중개하는 이제 플랫폼 커머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B2C와 B2B 채널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경제 용어에서 많이 나오죠. 또 알아두시면 또 좋은 용어인데, 그러니까 B2C는 이제 기업 대 소비자입니다. 그래서 기업이 생산을 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B2C라고 하고요. B2B는 이제 기업 대 기업이죠. 기업이 생산을 해서 기업을 고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B2C, B2B 다 영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업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에 안정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이슈 때문에 동사가 조금 이제 수급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, 드디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형 자동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시장의 이제 요구, 관심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중고차가 딱 믿고 사기가 어렵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중고차 사려면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는데, 또 오프라인으로 가면 또 강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완전히 자유롭진 않잖아요. 아직도.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사는데 조금 이제 꺼림칙하신 분들도 많았는데,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중고차를 팔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뭐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. 5년 10만 키로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된 중고차를 팔겠다라고 했고요. 추가적으로 지금 중고차 시장은 대부분 오프라인이에요. 오프라인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, 이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을 온라인으로 끌어오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100% 온라인으로만 운영될 수는 없었죠. 믿을 수가 없으니까.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들어와서 신뢰를 준다라고 한다면, 네,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에 따라서 오토엔이 중고차 시장 성장에 따른 과실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으로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전기차 전용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, 제가 두 번, 세 번 말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신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그동안은 없었던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. 네, 이 부분도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요. 그 오토엔 같은 경우 그 2월 달에 보호 물량이 이제 대규모로 해제가 됐어요. 그러면서 주가가 확실히 흔들렸거든요.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실 때는, 그러니까 상장된 지 한 1년 안 된 종목들 있잖아요. 뭐 2개월, 3개월, 6개월 이렇게 된 종목들. 그런 종목들은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, 풀리면 물량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게 보호예수가 대량으로 풀리는 날에는 그 날이 임박하거나 그날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흔들려요. 그래서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이제 출렁출렁 거렸으니까,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실 분들은 보호예수 해제가 언제인지, 해제되는 날과 해제되는 물량은 언제인지를 보시고 그런 기간은 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니까요. 이 부분까지 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막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, 또 대표 수혜주가 오토엔이라고 보니까요. 주가가 조정받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